도로는 일단 지적상 도로가 있고 현황 도로가 있어요. 가보니까 도로더라, 사람들이 쓰는. 그리고 가보기도 전부터 지목이 도로 이렇게 찍힌 게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목은 도로인데 현장에 가보니까 도로가 아닌 것도 있죠. 뭐 밭으로 쓴다거나 뭐 그냥 눈으로 보기에 도로가 없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내가 이런,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어떤 부동산을 사서 내가 이걸 어디다 써가 아니라 어떻게 수익을 낼 거야 라는 거를 생각해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이 상동으로 한번 해볼까요? 상동에 뭐 단독주택이나 이런 게 쭉 있는 동네에 도로가 경매가 나왔습니다. 부천이라고 할게요. 좀 넓 광범위하게. 그럼 그거를 어디다 써? 쓸 때는 없을 것 같아요. 거기서 도로교통비를 받을 수도 없고. 네? 그러면 내가 거기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수익을 낼 거야? 라는 부분입니다. 자, 어떻게 수익을 낼까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도로를 한 100평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집 짓고 쓰고 있어.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다 집이라고 생각한다면 여기를 받았다고 그냥 가정할게요. 이거 어디다 쓸까요? 어떻게 수익을 낼까요? 통행료, 통행권. 좋아요. 자, 여러분들이 이게 개인 땅이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8개의 책상에 있는 그 집주인의 통행권을 막을 수 있을까요? 네. 다른 길이 있으면 막을 수 있지만 다른 길이 없으면 못 막잖아요. 예, 좋아요. 자, 일단 막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신고가 들어갈 거고요. 그죠? 다른 집은 몰라도 여덟 가구는 이제 우리 집을 못 통행하게 하니까 신고가 들어가겠고. 그 다음에 싸움이 나겠죠. 싸움이 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싸움이나 뭐 신고에 대해서도 감수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시작이 돼야 돼요. 이 공법과, 도로는 일반적인 부동산 공법과 다르게 도로교통법이라는 게 또 존재합니다. 그거는 민법이 아니라 형법이에요. 그래서 그걸 막는다는 시비를 걸기 시작하면 여러분들한테 과태료나 벌금이 끊임없이 나올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내가 민법으로는 막을 수 있어도 도로교통법상 경찰이 맨날 거기에 붙어 있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정도는 감수 또 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경찰서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거는 감수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얘기한 민법상 막을 수 있느냐? 막을 수 없습니다. 막을 수 없어요. 심지어는 집이 없다고 하더라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통행은 하게끔 해줘야 됩니다. 자, 제가 지금 단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지목이 도로고 사람들이 사용하는 도로다 보니까 도로교통법, 즉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민사적으로도 100% 막을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제 그거를 똑같이 다른 의미에서 한번 해볼게요. 자, 경찰에 신고를 해도 내가 거기서 관리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특별한 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막을 수 없다는 건 이런 겁니다. 자, 제가 철문을 2m짜리 철문을 여기다 딱 막았어요. 그리고 오는 사람마다 아 이건 제대로예요. 그리고 열어줬어. 닫어. 또 어디 사세요? 신분증. 들어가세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애들 자전거 타고 학교 갈 때 너 어디 사니? 나가. 이걸 실제로 경비업체에 의뢰해서 자 철문을 2m짜리 해놓고 여기를 한 50cm만 올려놓습니다. 애들이 자전거를 끌고 초등학생들, 저학년 애들은 들러갖고 그걸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럼 다 길이 없느냐? 뺑 돌아가면 돌아가는 길은 있어요. 근데 찻길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뭐예요? 내가 막은 거예요? 막은 것도 아니고 안 막은 것도 아니야. 열어주잖아 계속. 이 가치가 큰 거라면 그런 식으로 액션을 취해서 속된 말로 별짓 다 합니다. 자,
저는 그런 거 안 해봤느냐? 숱하게 해봤죠. 근데 제가 학원을 운영하면서 이건 그 부동산의 가치적인 부분이 아니라 남을 조금 괴롭혀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원을 하면서 한 50기 정도 때부터 이제 아예 안 했습니다. 자, 집이 몰려있는 지역입니다.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습니다. 차 한 대가 지나가요. 좀 강이니까 좀 재밌게 해볼까? 사이드 미러를 다 접어야 지나가. 두 대가 딱 만났다. 그럼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제가 막은 겁니까? 권리 행사를 하려고 거기다가 조치는 취해놨으나 차를 통 사람은 당연히 지나가고 차도 통행하게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많이 수익을 난 케이스는 이제 강남입니다. 강남에서 제일 잘 산다고 하는 동네에다가 그걸 했죠. 했더니만 죽여 살려 뭐 별 얘기는 다 나오고 일단 첫 번째로는 그리고 이제 경찰서에 끌려다니고 파출소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막니 안 막니에 대한 것들은 경찰이 해결해 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 8가구가 자 우리는 힘을 합쳐서 변호사를 선임해 갖고 저거를 뚫는 것에 대한 소송을 하자 라고 하는 걸 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다 자기 생각이 다르고 또 17번 돈 내기를 싫어합니다. 근데 강남은 뭐예요? 어떤 사람이 어디 살고 있는지 모르죠. 죄다 어디다 신청을 해요? 구청에다가 민원을 넣기 시작합니다. 강남구청, 우리나라 구청 중에 아마 민원을 가장 무서워하는 데가 강남구청일 겁니다. 그랬더니 강남구에서 그 땅을 사가더라고요. 그런 게 수익이 잘 나는 케이스입니다. 제가 부천에서 하고 부천시청에서 사간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자기들끼리 해결하고 뭐 지료 주고 심지어는 주민들끼리 정주권이라 그래갖고 조금씩 조금씩 사가고 뭐 이런 거는 있는데 그런 거는 보장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추천해드리기가 좀 애매하죠.